어디야? 어? 붕붕! 붕붕 깨어나. 우리는 무사했어. 여기가 지옥이야. 그런 곳은 아니야.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가라앉았지만 봐! 우린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어, 그래? 어, 누나 저리가 배고프다. 아, 그런 느긋한 말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응? 그렇지만 배고픈 걸 참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알았어. 먹을 걸 찾아보자고. 근데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디 살아남은 누나 혼자뿐인가? 아이! 아무도 없어! 응? 와, 해물이야! 여긴 누군지 살고 있던 데야! 그런데 어쩌면 괴물한테 잡아먹혔을지도 몰라. 아이고, 이 고함도 못 지르면서! 와! 어? 뭐야, 저 소리가? 저건 괴물 목걸이는 아니야.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치? 우린 큰일 날 곳에 와 있나 봐. 어, 야단이야. 발톱을 어떻게 해야겠어? 어, 왜? 아, 참, 운동을 들키면 괴물이 잡아먹을 거라고. 어이구, 나는 배가 고픈데 내가 누구한테 잡아먹힌다고? 날 잡아먹어도 별로 맛없을 텐데 뭘. 글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옳지, 붕붕. 잠깐만 기다려. 응? 하면 됐어.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붕붕의 발자국이 무서운 괴물 발자국처럼 보이잖아. 아, 그래. 다리 괴물이 있으면 이쪽도 괴물로 알아라, 이거지? 맞았어. 자, 가자. 에이, 뭐지 저건? 에이? 역시 괴물이 있어. 으아! 역시 괴물이 있나 봐. 좋아했어. 들숨을 자리를 찾자 말이야. 아, 이제서 공장이 됐네. 아이고, 뭐야 이거. 우와! 아이고, 이거 괴물 소리다.
살려줘. 괴물한테 잡아먹을 거야. 아이고 사람 목소리야. 신의를 뛰시다가 며칠이나 걸렸지. 이거 야단걸. 생각해보니 살아있어서 말하는 자동차가 있을 턱이 없어요. 그 영감이 우리 속인 거 아닐까요? 이럴지 모르겠어. 관두자 관두. 아, 봉투의 사진이다. 너 사진 자동차를 아니? 네, 알고요. 그래, 지금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렴. 어머니 있어요. 가자. 찾았다. 야, 이게 우리 거야. 아이다. 장난 시작. 이발유를 매우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하면 될 게야. 알겠지? 우와, 이발유? 아, 좋다. 이거 막힌데.
말이야. 드라이브라니까 참 즐겁네요. 누가 물치겠네. 오래된 방법인데 형님 여섯 보통은 없는 신경이네요. 나 드라이브라는 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뭐라고? 드라이브가 마음에 들었더니 넌 자동차 아니야? 난 드라이브라면 1년 내내 하고 있을 텐데. 대류강 휘발유값도 제법 나가겠어. 야야야야 이제 충분하잖아. 조금만 더요. 아 이봐 폴, 돈 가진 거 있니? 아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턱 못 벌어가지고. 자, 이것밖에 없잖아. 돈이 없지. 나중에 그 영감님한테 사례금을 듬뿍 받게 될 테니까. 자, 미안하지만 휘발유는 이 돈만큼만 넣어요. 야야 너 이제 실컷 마셨지? 잘 마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왁스로 광을 내고 싶은데요. 아찌 왁스로 광 내주세요. 아, 하지만 이 돈으로는 모자란데. 아저 괜찮아 괜찮아. 왁스로 광 내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아, 붕붕아 우리가 왁스로 광 내주마. 야 폴 준비해. 아이 나도 일하라고요? 아 물론이지. 아유 망했다. 아유 기분 좋다. 아유 좀 더 힘껏 문지르라고요. 자, 이 갈수록 태산이 된 녀석. 아유 형님 저들러서 그 영감님한테 이 녀석 넘겨주자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꺼달라겠어요. 아유 알고 있어. 아까 전화해뒀으니까 이제 곧 이리로 올 거라고. 아찌들 나 상당히 깨끗해졌지요. 그래 깨끗해졌어. 대단해졌어. 어? 왜? 떡버스야! 아저씨! 떡버스 구경하고 싶어! 대륙버스! 형님, 이거 엉뚱한 자동차 유기했나 봐요. 아유, 나 참...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참... 아가씨! 아이, 진짜 이거요? 어머나,
살. 모든 사례를 하고 싶은데. 아유, 사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게 날아서. 너희 집은 어디야? 우리들은 여행직이라서 이 도시에는 집이 없어요. 아, 그렇다면 마침 잘 됐어.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다들 들어와. 기대합니다. 이따 목표물이 저 안에 있어. 어? 켄, 이 큰 거 좀 열어봐. 재미있을 테니까. 네, 뭐가요? 어머, 이상하네. 왜 그래요? 경고 장치가 고장이 나 있어. 제대로 작동하면 여는 순간에 온 집안의 벨이 한꺼번에 울리게 돼 있는데. 어쭉 그렇다면 이 속에 넣어두는 건 위험하겠네요. 그렇지. 야단이야. 어, 그래. 그래, 도리가 없으니까 아버님의 구식궁구에 넣어둬야겠어. 이제 맘내로 돼. 있잖아. 네. 떠나고 싶을 때까지 묵다가 가도록 해. 우와, 재밌다, 재밌다. 그렇지만 공짜로 묵는 건 미안하니까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어, 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방에서 자면서요 저 금고를 지키면 어떨까요? 어, 그거 좋지. 이 미스터는 수상한 사람만 보면 금방 찢으니까 우리가 경비원 역할을 할게요. 그래? 믿음직스럽네. 이런 망상이. 야, 야, 저리 비켜. 이렇게 되면 그냥 이와서 한 번이 총동탕탕은. 아이, 누구신가요? 아, 도둑님이시다. 야, 알고 있어. 거기로 안 된다면 비밀 무기를 써야지. 비밀 무기요? 그래, 낮에 저 녀석이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큰 거를 쌌냐. 이야. 이야. 열린다. 아이, 좋아요. 좋아, 좋아. 그만, 그만. 무슨 소란이
주세요. 그럼 이 금고의 열쇠는 아버님한테 맡겼는데. 어, 저 그러면 아버님한테. 그런데 여행을 떠나셨어. 어? 뭐 어떡하지? 알 수 없다고요. 열어주세요. 야, 이 바보야. 열면 천비냐냐. 열면 안 돼. 됐잖아요. 열지 마. 열어요. 나무 옆에 점심 먹기로 하자고. 금방 저런다니까. 잘 먹겠습니다. 왜 그러니 미스터? 우와, 아기 너구리야.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그래, 이거 먹어라. 자. 샌드위치 먹고 싶은 게 아니었나 봐. 와, 줄줄이 나오잖아. 아, 그렇구나. 형제들을 불러왔어. 차라, 먹어도. 와, 식욕이 대단해. 어, 안 돼, 안 돼. 이건 내 점심이야, 뭐. 나도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 붕붕, 다음 마을에서 배분이 먹을 수 있잖아. 안 돼, 안 된다니까. 아기 너구리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돈도 없다. 나 아냐냐 물다 아냐 괜찮아. 자, 그럼 갈까? 먼저 맛좀 보자. 아기 너구리들아. 이게 안 보이나? 뭐가요? 녹화데이. 즉 오늘 하루 이 마을 안에서는 자동차 못 다니는 날이란 말이. 네? 잠깐 동안인데요. 안 돼. 난 자동차가 아닌데. 네? 어디 보자. 안 돼. 넌 아무리 봐도 자동차야. 아, 우리는요? 안 된다니까. 너무해. 둥둥 도리가 없구나. 내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올 테니까 아까 그 동산에서 기다려. 응, 할 수 없지 뭐. 그치만 빨리 다 와야 돼. 자, 그래, 걱정 마. 가자, 미스터. 와,
좋다. 어, 사장님 있어. 붕붕도 혹시 배고플 텐데 우리들만 이런 데서 먹어도 될까? 게다가 이런 데서는 도시락도 안 만들어준다고. 딴 데 가보자. 가자, 미소. 하지만 붕붕은 더 배고파했겠지. 이건 못 참아. 나 죽을 것만 같아. 내가 말이라면 잎으로 뜯어먹을 줄 텐데. 너 또 너야? 이젠 난 놀랄 기운도 없어. 네, 여기 있어요. 붕붕도 배가 몹시 고파있어. 나만 먹어서는 안 되지, 그치? 자, 빨리 가자. 나 지금 모를 거야. 아니야. 먹었니, 붕붕? 뭐야, 내가 모처럼 햄버거를 사왔는데. 그치만 난 배가 너무 고팠어. 우리는 붕붕이 무척 배고파서 기다린다는 생각에 먹지도 않고 뛰어왔단 말이야. 미안해. 그래, 알았어. 켄! 무슨 할 말이라도?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너무 맛 좋아. 괜찮아. 나도 배고파서 신경질이 나 있었지 뭐야. 여기에도 집을 짓는 건가? 숲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지.
왜? 아, 너 누구야? 어? 왜 그러시죠? 야! 여기로 오면 안 돼! 아, 위험해! 아, 출입금지 팻말 못 봤어? 예? 못 봤냐고? 못 봤는데요, 그치? 아무튼 여긴 위험하단 말이야. 발파 장치를 해놨으니까. 발파... 다이너마이트 말이야. 그걸로 저기를 꽝 하고 폭파하는 거야. 네. 설마 꽝꽝 저 스프려? 그래. 그치만 저기는 아기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아, 새들하고 너희들 생겨고 어느 정도 궁금한 거 아니야. 생각하니 상대가 아니네. 좋아, 그럼 결정났어. 야, 저 불러서 끝내버리자고. 예. 알았어. 아, 뭐해 저것도. 아이, 죄송해요. 야, 어서들 가봐라. 또 다시 오지 말고. 아, 참, 골치 아픈 애들이고. 오면 용서 않는다, 어? 예. 지금 그 모집이 생기지 않으니까. 수가 통할 수 있을까? 오래된 거니까 통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못 도망친다. 도망치 못한 것 같아. 못 들어오겠지. 그래, 새들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알았지? 에? 이렇게 되면 나 억지로라도 강요해야지. 우리 화났다고요? 어거지 강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글쎄, 꼰소리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 알았어. 어거지 강행은 아프구나. 이것쯤은 상처에도 안 들어. 자, 보다 빨리빨리 빨리. 자, 그럼 슬슬 꽝꽝 터뜨릴까? 이봐, 잠깐! 어? 어이, 소장님 전화야, 전화! 아이, 이거 바쁜 판에. 잠깐 갔다 올게. 조심해! 왜 나를 공격해!
마스단 최고의 구경거리인 사저의 불굴렁쇠 뛰어넘기. 자, 나 이러고 나오세요. 그래, 지금 줄게. 자! 좋았어, 미스터. 자! 이번엔 나한테도 던져봐줄래? 너, 붕붕이? 더 빨리, 빨리. 좋아, 던진다. 야! 여기 나와 있었구나. 아무 일 없어. 유순한 사자니까. 아, 저 아까 불굴렁쇠 뛰어넘기 하다가 불에 댄 그 사자인가요? 그래. 그 후에 단장님에게 호되게 야단 맞아서 풀이 죽어서 저렇지 뭐냐. 그런데 너 대단하더구나. 그 점프가 말이야. 에? 그 묘기만으로도 손님을 끌겠어. 우리 서커스에 들어올 생각 없니? 제가요? 안 돼요. 난 서커스 같은 건 못한대요, 뭘. 한번 해봐. 그치만. 꼭 좀 해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라이너는 어디든 동물원에 팔려가서 우리 속에서 살게 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너가 다시 잘 뛰어넘게 될 때까지만 붕붕군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게야. 안 돼요. 난 자신 없어요. 참, 그러니? 붕붕 해드리렴. 가엽잖아. 그치만, 알았어요. 할게요. 자, 붕붕군. 맨 처음에는 가볍게 연습을. 네, 좋아. 괜찮니, 붕붕? 역시 난 안 되겠어. 맨 처음에 한 솜씨로는 썩 잘한 거야. 그런가요? 라이너.
뭐? 아이고 망했다. 아 이게 뭐야? 장난 돌리라. 사기다. 집안 쳐라. 아 여러분 고정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너, 그래. 좋아.